길을 가다 보면 장기간 방치돼 있는 위험한 간판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서구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지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연고 위험 간판의 철거를 진행합니다. 무연고 간판은 점포주의 폐업,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등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어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간판입니다.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강풍에 의한 낙상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강서구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인 없는 무연고 간판과 노후되고 훼손이 심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간판에 대한 철거 신청을 받은 뒤 현장 조사 후 철거를 진행합니다. 무연고 위험 간판 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위험 간판에 대한 민원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고 간판 철거 비용은 무료이며 강서구청 도시 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